농산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공품 지도 강습회가 전라남도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이 강습회에는 전국의 수출작물 재배 실무자들이 수출작물의 저렴 가공과 기술 향상, 그리고 수출품의 구역화를 통한 품격을 높이기 위해 양송이 가공공장과 돗자리 가공공장에서 직접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부와 외국부 등의 새로운 업무체제를 갖추고 금년도 수출 목표 800만 달러 달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